우리 몸이 천냥이다. 그러면 네. 눈이 구백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반변성. 네. 이게 도대체 뭔가요? 가장 실명의 1순위 질병이거든요. 이 식단이 서양화돼서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의 닥터 존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의 닥터 존스 조준호입니다. 아, 지금은 저희가 이제 목 주변에, 네. 목, 얼굴, 그 두경부 쪽에 문제들을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목, 두경부 중에서, 머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눈에 네. 대해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천냥이다. 그러면 네. 눈이 구백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눈에 이제 갖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네. 요즘은 또 백내장 수술, 뭐 노안 수술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술을 해서 치료할 수 있으면 굉장히 다행인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 황반변성은 이 수술로도 안 되고, 네. 치료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실명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최선의 치료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 눈의 질환, 황반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반변성. 네. 이게 도대체 뭔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어찌 보면 이제 시력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3대 실명 질환이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누구나 많이 알려지듯이 녹내장이 하나 있고. 녹내장. 그렇죠. 위험하죠. 당뇨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뇨 때문에 생기는 이제 시신경병증. 두 번째가 있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황반변성인데 특히 이제 황반변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잘 사는 나라들이 있어서 가장 실명의 1순위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황반이라는 부분에 말 그대로죠. 이제 변성이 돼버린 건데, 그럼 이제 황반이라는 데가 이제 뭘 하는 곳이냐? 그럴 이제 눈의 구조를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의 구조는 우리 뭐 학생 때 보통 카메라의 비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카메라에 보면은 보통 우리가 렌즈가 있죠. 네. 그 렌즈처럼 우리 눈에도 이제 렌즈가 있고 이제 강박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죠. 이제 빛이 들어올 때 이게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그 양을 조절을 하지 않습니까? 네. 조리개. 조리개요. 그리고 조리개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홍채라는 부분이 있겠고, 결국 그 빛이라는 신호가 결국 이제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되는 부분이 망막인데, 그 망막에 닿아서 그게 이제 전기 신호로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 망막 중에서도 가장 시신경들이 많이 있으면서 우리 시력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딱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때 가장 초점을 맞추는 이 부위, 그 중심 시력하고 관련된 부분이 황반인데, 그 황반이 어떤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변성이 되면서 이제 시각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게 진행이 되면서 실명까지 가는 질환이 일단 황반변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와, 이거 얘기만 들어가지고는 굉장히 좀 복잡하고, 네. 뭐 이름만 또 들어서는 좀 생소한 네네. 이런 질병인데요.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선진국화 되면서 네네. 생길 수 있는 문제다. 네. 선진국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선진국형 질병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장암, 그렇죠. 유방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선진국형인데, 이 선진국형의 질병이 왜 생기냐 이렇게 물어보면 네. 이 식단이 서양화돼서 그래요. 이런 이야기가 제일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황반변성 자체도 네. 식단과 관련이 많이 있습니까? 식단이 관련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식단을 먼저 보기 이전에 네. 일단 그 황반변성 자체를 보고 그게 식단하고 어떤 연관이 있겠느냐를 요걸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면 그렇죠. 이제 황반변성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노화가 1등입니다. 노화. 근데 노화라는 게 우리가 한 살에서 10살 먹고 10살에서 20살 먹고 이런 뭐 주민등록상의 노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쓰면은 무조건 노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세포 노화. 그렇죠. 그런 문제가 되죠. 결국 이제 세포 환경이 나빠지고 세포의 상태가 나빠지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걸 이제 조직학적으로 보면 어떤 일들이 보이냐면 드루젠이라는 게 생깁니다. 드루젠. 네, 드루젠이 네.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 세포들이 대사하고 남은 찌꺼기들을 이제 드루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일단은 여러 가지 물질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계속 복구를 시키고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만드는 시스템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게 매번 새로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 재활용 시스템도 있는 거죠. 말하자면 뭐 고장난 것들, 뭐 손상된 부분들을 다 자가 포식, 보통 요즘 유행하는 말로 오토파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가 포식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서 고장난 것들, 뭐 잘못된 것들, 뭐 거의 죽어가는 것들을 다 자가 포식을 통해서 제거를 한 다음에 그거를 분해를 시켜 가지고 그런 데다 이제 필요한 데다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가 포식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지 우리 노폐물들이 잘 해결이 되는데 그 자가 포식 시스템의 핵심 기관이 있습니다. 리소좀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리소좀이 뭘? 세포 안에. 세포 안에. 네, 세포 안에 쉽게 말하면 그 재활용 장치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 먹어가지고 분해를 해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이 변형된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또 이게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버리질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들이 되는데, 그런 상태들이 보통 어떤 상태냐. 기존의 지방,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단백질 성분에 당이 붙는 거예요. 그걸 네. 보통 당화라고 하죠. 네. 아니면 산화돼 버리거나. 그래서, 아, 모양은 조금 쓸만한데, 조금 이상한데, 이래가지고 이제 부수질 못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점점 쌓이다 보면, 세포 내 20% 이상까지도 포함될 정도로 이렇게 팽팽하게 쌓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세포 내부에 생긴 거를 보통 이제 리포푸신이라는 용어를 쓰고 세포 밖으로까지 이런 찌꺼기가 쌓인 것들을 드루젠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그 찌꺼기들이 쌓이는 위치가 망막과 그 망막에다가 혈액순환을 공급하는 그 막 사이에 이제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찌꺼기가.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시신경들의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식단하고 연계를 보면 결국 찌꺼기들을 그 배출하고 해결하는 곳이 어딘가요? 정맥. 장이겠죠. 크게는 장이죠. 아, 그렇죠. 우리 몸에서는 네. 장이죠. 결국 그것들을 장에서 찌꺼기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할 때의 그 통로가 어디죠? 혈관이죠. 그렇죠. 그래서 혈액순환 문제, 장 문제가 끼어 있으면 이 찌꺼기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식단이 꼭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쌓여져 있는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식단을 꼭 좋게 만들어야, 좋게 만들어야 네. 된다. 그럼 이미 찌꺼기들이 많으면 네, 네. 그 찌꺼기를 처리할 네. 수 있는 용량은 한계가 있을 네. 거고 거기다가 순환마저 좋지 못하면 결국 배출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눈에 황반 변성이 생겼다. 네. 그럴 때 그럼 좋은 음식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황반 변성이 생기는 과정을 보면 아까 말한 대로 당화, 당분이 너무 많으면 네. 이 물질들을 당화시키면서 모양들을 변형을 시키는 거고 산화, 산소 때문에 산소 스트레스가 되면 또 변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당분을 일단 특히 정제 당분을 줄이는 게 1순위입니다. 정제 당분. 네, 줄이는 게 1순위고 뭐 설탕. 그렇죠. 설탕, 뭐 밀가루, 밀가루. 뭐 단 과일, 뭐 주스 이런 것들이죠. 네, 네. 두 번째는 산화 스트레스가 되면 그게 모양이 변성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보충을 해준다 하면은 이제 항산화 물질들을 포함이 되어 있는 뭐 음식이 됐든지 이제 영양제가 됐든지 이렇게 복용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연구가 되어 있어요. 우리 에이지 릴레이티드 아이 디지즈 스터디라고 해서 아레드스라는 연구가 있는데 네. 그 연구를 통해서 아, 이 노화와 관련된 황반 변성의 진행을 억제하고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제들을 연구해 놨는데 그 성분들을 보면 뭐 비타민 C, 뭐 비타민 E, 뭐 루테인, 뭐 지아잔틴, 뭐 구리, 아연, 뭐 오메가3 다 이게 산화 스트레스, 항산화의 대사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항산화에 초점을 맞춘 식단 그리고 영양제를 보충을 해주는 게 그 진행을 조금 억제하고 또 더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이게 뭐 심장 이런 데도 굉장히 영양에 대해 가지고 네. 잘 연구가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몸에서 눈도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 네. 학문적으로 다 조사를 하고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나 봅니다. 네. 황반 변성을 이렇게 뭐 안과 전문의 선생님처럼 막 설명해 드리기는 사실 뭐 상당히 네.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이게 혼자서 뭔가 질병을 맞닥뜨렸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
방법을 여러분들이 직접 알고 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너무 세세하게 하는 것보다 네. 지금 조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사실들을 잘 알고 있어도 이 더 빨리 진행되는 속도를 늦출 수도 있고 네. 혹시라도 황반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예방하실 수도 있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사실 이제 황반변성 하나 딱 찍어가지고 네. 저희들이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과 굉장히 관련이 많다라는 사실을 또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황반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